스타들의 뷰티와 헬스를 집중 탐구해보는 윤은노의 한류 스타일. 오늘은 연말 모임에 어울리는 파티 메이크업 스타일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는데요. 2015년 메이크업 트렌드를 이끈 화제의 스타와 함께 파티 메이크업의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류 스타일의 모든 것, 윤은노의 한류 스타일, 윤은노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크리스마스 파티나 모임 잡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맘때쯤이면 여성분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게 파티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최고의 패셔니스타로 사랑받았던 소녀시대의 패션 트렌드 스타일을 통해서 2015년 연말 파티 메이크업 트렌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가요계를 화려하게 장식한 소녀시대. 지난 7월 발매된 선행 싱글 앨범 타이틀곡 파티로 팬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지난 7월 열린 소녀시대 파티의 쇼케이스 현장. 현장을 찾은 팬들의 열기로 가득했는데요. 벌써 PRTY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 여름 내내 저희 함께 PRTY 외치면서 달려요. 달려요. 지금은 소녀시대. 파티를 통해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과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까지 유행시키며 대한민국 넘버원 걸그룹다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소녀시대. 소녀시대의 의상 콘셉트는 시원한 보헤미안 레이스 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로 화이트 탱크탑이나 데님 핫팬츠 같은 스타일이에요. 단순한 탱크탑이 아닌 레이스나 화려한 뱅글 이런 장식으로 소녀시대만의 개성을 살리고 화려함을 표현을 했고요. 헤어스타일은 역시 멤버들의 개성을 살린 컬러의 변화가 가장 유행을 했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태연의 그 블론드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유행이 될 만큼 많은 분들이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소녀시대 활동에서 첫 솔로 음반 그리고 최근 발매된 테티사 음반 활동까지 연이어 소화하며 올 한해 가장 큰 사랑을 받은 태연. 안녕하세요. 꼬꼬마리다. 태연입니다. 태연은 컴백 당시 신비로운 금발 헤어와 로맨틱한 메이크업으로 엘사보다 더 엘사 같은 비주얼을 선보였는데요. SNS에 양갈래로 따은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공개해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샀습니다. 태연의 헤어스타일의 핵심은 금발로 컬러의 변형을 줬고 굵은 웨이브에 소녀 같은 느낌의 양갈래로 따은 게 핵심 포인트고요. 마치 겨울 왕국의 그 엘사의 느낌이 물씬 풍겼고요. 최근 한 시상식에서 태연 씨의 단독 공연이었는데 그 화이트 컬러의 그 드레스에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저는 나왔었어요. 많은 여성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소녀시대 태연의 양갈래 딱히 헤어스타일. 윤은노의 한류 스타일에서 재현해보았습니다. 일단은 뒤에를 가운데로 섹션을 나누는데 너무 일자로 타면 가르마가 져 보여서 약간 지그재그로 하는 게 귀엽고 머리숱도 많아 보일 거예요. 기존의 디스코 다키처럼 안 다키가 아니라 바깥 다키 때문에 겉에가 볼륨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얼굴형이 뭐 보완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가면서 감싸면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보면 이렇게 잔머리를 제가 하나도 안 잡았어요. 좀 소녀 같은 이렇게 퓨어스러운 느낌을 연출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크리스마스는 물론 연말 파티룩과도 잘 어울리는 소녀시대 태연의 헤어스타일 완성됐네요. 패션 리더 태연이 속한 소녀시대 유닛 테티서 또한 최근 겨울 스페셜 앨범 디어 산타를 발매한 후 한층 더 물오른 미모를 보여주고 있죠. 꾸준히 좋은 음악과 무대를 새로운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끊임없이 열정을 갖고 매번 더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좀 노력? 팀워크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 자랑하자요. 감사합니다. 특히 타이틀곡 디어 산타 뮤직비디오 속 멤버들의 파티 메이크업 스타일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많은 여성들이 테티서의 메이크업 스타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테티서의 파티 메이크업 포인트는 뭘까요?
태연의 뮤직비디오 속 메이크업 포인트는 아이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태연의 경우 눈 모양이 동그란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라인은 옆으로 길게 빼준 후 브라운 톤에 섀도우로 음영을 준 후에 인조 속눈썹을 사용해서 위아래로 풍성하게 붙여서 인형 같은 눈매를 연출해 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파니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레드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 브로우나 아이 메이크업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고 입술을 드레스 코드와 같은 컬러의 레드로 강렬하게 이제 표현을 해줬는데 입술 전체에 가득 담은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줘서 좀 섹시함이 한층 더해진 것 같아요. 서연은 다른 멤버들에 비해 좀 퓨한 느낌이 더 났던 것 같아요. 아이브로우는 좀 도톰하게 해서 일자로 그려주고 아이 메이크업에는 애교살에 글리터리 펄을 사용해준 게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립스틱 같은 경우 다른 멤버들보다 약간 핑크 컬러가 좀 더 표현이 돼서 투명 립글로스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세 멤버들의 매력과 개성에 따라 메이크업 스타일 또한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자라면 누구나 익혀두고 싶은 2015 파티 메이크업 트렌드. 테티서 메이크업을 통해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태연의 브라운 톤 아이 메이크업과 서연의 핑크빛 립 메이크업을 시연해 볼 텐데요. 태연 씨의 디어 산타 메이크업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시상식에서 했던 메이크업을 같이 믹서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서연의 립 컬러는 약간 퓨어한 느낌의 핑크톤을 입술 안쪽에 발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태연의 아이 메이크업을 응용한 연말 파티 메이크업 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티파니의 강렬한 레드빛 메이크업 따라해볼까요? 디어 산타의 티파니 씨의 이제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강렬해도 산뜻한 레드 컬러의 색상이 좀 유행인데 이런 색상을 이제 바르실 때 립스틱의 형태보다는 원래 내 입술에 착색이 돼 있는 듯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어 산타 뮤직비디오 보면 루돌프 머리처럼 사슴뿔 머리를 하고 테티서가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태연의 양갈래 딱히 머리에 이어 멤버들의 러블리한 루돌프 양갈래 머리 또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건 이제 거울을 보고 대칭을 보면서 나한테 어느 방향이 더 예쁘겠는지는 이제 얼굴형에 따라서 보고 모양을 더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테티서 멤버들의 파티 메이크업 연출이 모두 완성됐는데요. 거울 봤어요? 오늘 이제 뭐 이태원 가면 돼요. 메이크업 포인트만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셀프 파티 메이크업 연출이 가능할 것 같네요. 윤은노의 한류 스타일에서 살펴본 소녀시대의 파티 메이크업 트렌드. 많은 여성분들이 파티 메이크업에 대해 좀 어렵게 생각하거나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팁만 알고 계시면 부담이나 걱정이 좀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컬러를 선택하세요.
레드로 갈 건지 블랙으로 갈 건지 핑크로 갈 건지 모임의 특성이나 나를 떠올렸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컬러를 기준으로 삼아서 메이크업의 스타일이나 드레스 코드를 정하시면 한결 더 수월하게 파티 메이크업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유눈노의 한류 스타일의 유눈노였습니다.